최근 전국 공단 지역에서 위험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도 시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까지 누출 사고는 없었지만 노동청의 점검 결과 안전관리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위험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자 부산 고용노동청이 지난달 부산 지역 화학물질 취급업체들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에 나섰습니다. 적발된 이 업체는 불소와 질소 등을 사용하면서 안전보건 표지 부착 등을 하지 않아 한때 부분 작업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근 또 다른 유리 섬유 업체도 안전보건 교육 등을 하지 않아 역시 부분 작업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유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녹산 국가산업단지 등 주요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부산 지역 점검업체는 모두 152곳으로 이 가운데 92%인 140곳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정도가 심한 16개 업체는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습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누출 사고 위험이 큰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된 감독관이 관리하는 책임 전담제를 실시하고 교육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안전관리사업장에 대해서 특별히 책임 전담제를 실시하고 그 사업장에 대해서 그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그 조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유해 화학물질 판매업체에 대해서도 유통 경로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NN 김민욱입니다.